쪼어정 위안. 한국식 발음으로 졸정원은 수저우 4대 정원 중에서도 첫째로 꼽힌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졸정원. 명나라 시대 왕헌신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16년에 걸쳐 만들었다. 그리고 졸렬한 자가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 졸정을 따와 이름을 붙였다. 졸정원의 原始为何取名为拙政呢拙政就意味拙劣与正直的意思比如说王先成呢觉得像朝廷这样的官场大事呢自己竟做不来还不如买块地种花种草得了那他觉得像这样的琐碎小事呢才是一个笨拙之人该所为的正事这里体现出的呢是原主王先成的一种自嘲和自讽的意思 졸정원에는 여러 가지 정원 기법이 적용됐다. 누각들을 잇는 회랑을 만들어 걸을 때마다 경치가 변하는 일보일경의 정원을 실현했다. 회랑에는 각자 다른 무늬의 창을 만들어 창을 통해 보는 풍경도 하나하나 다르게 했다. 누각 향주에서는 거울을 이용한다. 사방이 트인 줄 알았는데 한쪽 면이 거울이다. 강남 고전 정원 기법에서 옛 중국인들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다. 물이 많은 강남의 특색을 살려 연못을 많이 사용한다. 원앙당 앞에 연못에는 원앙이 있다. 목각으로 된 원앙만 봤지 실제 원앙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